배우 김진아, 말기암 투병 끝 하와이에서 별세. 배우 김진아가 암으로 별세했다. 향년 51세. 김진아의 친동생 탤런트 김진근 소속사 태원아트 미디어는 21일 부고를 전하며 김진근 씨가 누나와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 위해 두 달 전 하와이로 떠났고 오늘 아침에 소식을 전해왔다고 밝혔다. 배우 고 김진규 김보혜의 딸인 김진아는 지난 봄 말기 암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. 원아트 미디어는 고인의 정확한 병명은 확인이 안 된다. 말기 암이었다는 사실만 안다. 김진근 씨와 가족들이 지난 두 달 하와이에서 김진아 씨와 함께 보냈고 임종도 지켰다. 김진근 씨는 장례를 치르고 네 달 중순 귀국할 것이라고 밝혔다. 김진아는 1980년대를 풍미한 스타 출신 배우. 지난 1983년 영화 다른 시간 다른 장소로 데뷔한 이후 수렁에서 건진 네 달 장밖에 잠수교가 보인다. 밤의 열기 속으로 내시 고속도로 연산 일기 등의 작품에 출연하며 섹시 스타로 전성기를 이끌며 큰 인기를 끌었다. 2000년 대들어서는 드라마 명성황후 사랑 등 TV에서도 활동했다. 최근작은 2010년 출연한 영화 하녀다. 연기 활동은 중단했지만 김진아는 2011년 SBS 스타 부부쇼 자기야에 출연하고 올 초에도 방송을 통해 연예계 복귀 계획을 밝히는 등 끈을 이어갔다. 원아트 미디어는 김진아 씨의 암 선고는 갑작스러운 것이었다. 한창 드라마 출연을 이어가던 동생 김진근 씨도 갑자기 스케줄을 전면 취소하고 하와이로 건너가 누나 곁을 지키게 됐다고 전했다.